63페이지입니다. 이 급탕, 난방, 환기 부분과 관련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이제 보일러를 사용을 해서 공기를 혹은 여기 있는 이제 물을 데워서 이제 따뜻한 물을 공급받거나 또 증기로 만들어서 난방을 하거나 그리고 난 다음에 공기를 교환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급탕 난방은 이제 100% 다 이제 이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개론에서 학습하셨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숙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현열, 잠열 해서 기본적인 열의 성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현열과 잠열, 온도 변화에 관여하면 현열이라 그러죠. 변화에 관여 없이 상태만 변하면 잠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급탕을 공급하는 방식 보시면 상향식, 하향식, 그 역환수 방식이 있는데 역환수 방식은 이제 어떤 패턴인지는 좀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역환수 방식, 말 그대로 환수관을 역으로 돌린다는 거죠. 보일러에서 열 원을 끄집어서 A, B, C라는 곳에 공급을 할 때 이렇게 단관으로 하게 되면 찬물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관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환수관을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는 빨리 돌고 여기는 늦게 돌기 때문에 온도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관을 역으로 회전시키는 거죠. 이렇게 돌아오는 관을 직접 붙이지 않고 돌아오게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직접 못 오고 돌아서 오죠. 이러면 이제 관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이렇게 유량도 같아지고 이러면서 이 균형을 잡게 됩니다. 이걸 이제 역환수 방식, 리버스 리턴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두 번째 보시면 급탕 배관 시공상의 주의 사항. 그래서 이 배관 구배 이야기를 합니다. 상향식이 있고 하향식이 있어요. 상향식이 있고 하향식. 상향식, 하향식. 이 상향식의 공급 방식은 이렇게 공급을 하니까 여기 이제 공급을 할 때 이렇게 상향으로 하죠. 그래서 이 수평 주관은 선 상향하고 복기관은 이렇게 하향하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하향식의 경우에는 급탕관, 복기관 모두 하향을 한다 그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대에서 수도꼭지를 잠갔을 때 물이 이렇게 빠져야죠. 여기도 이렇게 공급을 하고 또 이렇게 물이 빠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기울기 이야기를 해요. 기울기. 배관 구배는 중력환수실은 150분의 1, 강제환수실은 200분의 1 정도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에어가 찰 수 있는 부분은 공기 빼기 당연히 하고요. 급탕에 있어서 또 하나는 이제 배관의 신축이죠. 배관이 늘고 줄고 이 관의 신축에 대한 신축 이음새. 그래서 이 배관 신축 이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65페이지에 보시면 배관의 신축 팽창량을 흡수 처리하기 위해서 신축 이음새가 사용되며 그 종류는 스위블 조인트 신축 곡관, 슬리브형 신축 이음새, 벨로우즈형 신축 이음새 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 스위블 조인트는 두 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한다는 거, 또 신축 곡관은 고압 배관에 사용을 한다는 거. 일반적으로 이제 슬리브형, 벨로우즈형을 많이 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강관은 보통 30m, 동관은 20m마다 신축 이음을 한다. 동관이 아무래도 이게 더 많이 늘어나니까 20m마다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슬리브라는 게 있는데. 슬리브는 슬리브형 이음이 있지만 슬리브라고 할 때는 이제 배관을 이제 이렇게 이제 구조체 내 배관이 이렇게 관통하는 경우에 배관 교체를 하기 위해서 미리
관을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이렇게 관을 미리 심어 놓죠. 이렇게 미리 관을 심어 놓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는 슬리브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미리 심어 놓은 요를 이제 슬리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급탕은 이제 이론적인 측면이니까 개론적인 측면을 좀 많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난방과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죠. 예. 난방 설비. 우선 이제 난방 방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개별 난방이 있고, 지역 난방이 있고, 중앙 공급식이 있죠. 이 난방 방식 관련해서 우리 공동주택의 경우는 이렇게 일정 방식을 사용해라 이야기를 해요. 근데 165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별 난방을 하겠다면 개별 난방에 맞는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맞추도록 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보일러는 거실 이외의 곳에 설치해라. 또 위 부분에는 환기창, 또 위 아랫부분에는 배기구, 흡기구,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설치해라. 또 닫혀있는 경우에 가스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또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역으로 해라. 방화구역, 난방구역을 방화구역으로 해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숫자 관련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의 경우 이제 보일러의 종류에서부터 그 보일러의 방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중앙 공급식 뭐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 보일러를 가동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보일러를 가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가동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가동 중 이상현상. 자, 이러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보일러의 종류는 주철제 보일러 있어요. 주철이 뭐예요? 주철. 주철. 우리 이제 가마솥 같은 게 주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철제 보일러는 깨지기가 쉽습니다. 또 바꿔 얘기하면 쉽게 이제 붙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주철제의 부재 섹션을 이용해서 본체를 구성했다. 그래서 이제 섹션 보일러 이런 표현도 하죠. 이 주철 내식성이 뛰어나다. 하긴 뭐 깨지기 쉽다 뭐 이런 얘기는 했었고. 그 다음에 노통 연관식 보일러가 있어요. 노통 연관식 보일러. 근데 이 노통 연관식 보일러하고 수관식 보일러는 비교가 돼야 돼요. 노통 연관식 보일러하고 수관식 보일러. 이렇게 다 관이 지나가죠. 이 관에 있는데 이 관에 연기가 들어가면 연관식이고 물이 들어가면 수관식이에요. 그러면 이 연기, 이게 가열 연기, 가열된 거니까 이 연기를 이용을 해서 이 바깥에 있는 물을 데우게 되죠. 그래서 온도를, 이제 물의 온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거는 바깥쪽에서 가열을 해서 물을 데우는 거죠.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가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차이가 뭐냐면 어쨌든 이 보일러는 물을 데우는 건데 물을 데울 때 관 속에 물이 지나가는 것과 관 밖에 물이 차여 있는 것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바깥쪽에 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스케일이 낀다면 이쪽 연관 바깥쪽에 스케일이 끼겠죠. 이렇게. 그러나 물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수관식은 안쪽에 스케일이 낍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번 노통 연관식 보일러의 경우는 보유 수량이 많다. 그 얘기는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관을 제가 크게 이제 확대해서 그렸는데
이렇게 된 곳에 물이 바깥에 물이 이렇게 바깥에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유 수량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열 시간이 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수관식은 여러 개의 수관, 이 수관이에요. 수관 관에 물이 들어 있다는 거죠. 물 수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렇게. 예, 수관. 자 보유 수량이 적다. 예, 이 부분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급수 처리가 까다롭다 이런 표현이 이제 이런 이제 스케일이 안쪽에 관 안쪽에 끼니까 이런 것들 제거하는데 그 이걸 이제 수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급수 처리가 복잡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수관식. 그래서 요 두 가지 그림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요 노통형 관식과 수관식을 구분하시고 접근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보일러 용량 결정 및 방열기의 표준 방열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일러의 용량을 결정을 할 때 상용 출력, 정격 출력 이게 있죠. 우리가 이제 상용 출력은 뭐 이 보일러를 이용을 해서 난방을 한다든지 급탕을 한다든지 또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손실이 발생을 하죠. 배관 손실. 네, 배관 손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상용 출력이라 그래요. 상용 출력.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열을 더하면 이게 이제 전부 전출력이죠. 이걸 이제 정격 출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표준 그다음에 이제 방열기 표준 방열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열을 전달할 수 있는 온도, 그걸 열매 온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증기의 경우에는 열매 온도 102도, 이게 표준 온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수는 이제 80도에서 열을 전달을 한다. 열매 온도다. 이건 실내 온도 18.5도에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가동 중 이상 현상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보일러를 가동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 이상 현상과 관련해 정리를 해보면, 이 본체 이상으로 인한 이상현상이 있고 또 용수, 물로 물의 이상으로 인한 이상현상이 있습니다. 본체 이상현상은 가마가 이제 우는 가마 울림이라든지 또 균열이 생긴다든지 또 오목하게 들어가는 거, 이걸 압괴라 그래요. 또 부풀어 오르는 것도 있습니다. 팽출 이런 게 다 위험한 경우죠. 그리고 이 화염이 비정상적인 거, 이걸 이제 역화라고 합니다. 역화. 이러한 본체 이상 현상이 있고, 이건 뭐 이렇게 표현해서 다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요 화염 비정상. 자, 근데 이제 용수 이상으로 한 현상은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포밍이라는 현상이 있고, 또 프라이밍, 캐리오버. 우리 워터 햄머링이라고 하는 수격 작용. 자, 포밍이라고 하는 거는 포밍이라고 하는 건 포말이 생기는 거예요. 포말 거품. 거품이 왜 생기느냐? 이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라면 끓일 때 수프 집어 넣으면 거품 생기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에 이물질이 있으면 거품이 생기는데 그거를 포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품의 포말 포밍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프라이밍이라고 하는 건 비수라고 합니다. 비수. 이 비수 할 때 이 비가 비행기 할 때 비자예요. 물이 날아다닌다 그 얘기죠. 물이 날아다닌다. 물이 플라이한다 그 얘기예요. 프라이밍. 예. 그래서 이게 물이 비수해서 배관으로 가면, 배관으로 비수가 들어가면 이 배관 벽을 치는데 그걸 수격작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배관으로 이동하는 거는 캐리오버, 그리고 나서 벽을 치면 수격작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포밍, 프라이밍, 캐리오버, 수격작용은 일련의 행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물질이 있으면 거품이 생기는데 포밍, 물이 날아다니면 프라이밍, 배관으로 이동하면 캐리오버, 벽을 치면 수격작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7페이지에 보일러
가동 중 이상 현상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168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환기인데요. 요 환기는 조금 이제 그 규정이라서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기 문제는 매해 한 문제 정도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환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제 5장 배기 및 환기 설비. 자, 우선 이 배기는 공기를 빼내주는 거죠. 공기를 빼내주는 거. 뭐 욕실이라든지 부엌, 화장실 이런 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은 창문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배기구를 두죠. 그럼 이 배기구를 어떻게 둘 것이냐. 이게 이제 배기설비와 관련된 부분이고, 환기설비는 말 그대로 공기를 교환하는 거죠. 교환. 이게 환기설비 아닙니까? 공기를 교환하는 설비. 이 공기는 당연히 실내 공기를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 공기 교환과 관련된 설비가 환기 설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공기 설비 교환, 그러니까 실내 공기의 교환과 관련되는 이 환기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서 기계 환기로 하든 자연 환기로 하든 일정 기준을 충족하게 합니다. 그걸 우리는 환기 기준이라 그래요. 환기 기준은 시간당 0.5회 이상이 됩니다. 시간당.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 돼요. 0.5회라는 게 뭔가.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환기는 실내 공기 교환이고, 환기 기준은 실내 공기 교환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은 보니까 횟수로 표시가 돼요. 횟수로. 그래서 이 실내 공기 교환 기준인 이 횟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V분의 시간당 Q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V는 실외 총 최적. 그리고 Q는 시간당 공급량이에요. 시간당 공급량. 그러니까 0.5란 얘기는 최적이 100인 공간에 시간당 50, 예를 들어 세제곱미터 풍량만큼이 공급이 된다면, 이러면 이건 시간당 0.5회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환기 기준은 이 최적이 얼마냐, 그 최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공급량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기계 환기나 자연 환기 어떤 형태든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일단 기계 환기, 자연 환기 이야기하면서 입자 포집률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입자 포집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계 환기를 예를 들면 각 실에, 뭐 어떤 실에 이렇게 이제 이 실에 공기를 공급을 한다. 공기를 공급을 한다 그러면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공기조화기 뭐 이렇게 이렇게 유니트, 공기조화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송풍기가 있어서 얘가 이제 회전을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바람이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염된 공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근데 지금처럼 이제 외부 공기가 이렇게 들어올 때 오염된 공기가 그냥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입자를 포집할 수 있는 필터 같은 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터 포집 능력,
미세 문제라든지 이러한 오염물질을 포집할 수 있는 이러한 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입자 포집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계 환기의 경우에 입자의 포집률은 비색법 이제 그 포집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비색법이나 광산란 적산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을 때는 80% 이상 입자를 포집하고 계수법에 의해서는 40% 이상 입자를 포집해야 그 적정성을 확인해 줍니다. 자, 자연환기의 경우는 중량법을 써요. 중량법을 쓰고 입자 포집률 60% 이상의 효율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환기 설비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팬이 회전하면서 공기를 공급해 주는데 이게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40dB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자연환기든 기계환기든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기계환기에서는 이제 이 문제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오염시킨 공기 빼냈는데 이게 다시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게 또 다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꺾어 놓습니다. 그래서 1.5m 이상 이격을 하거나 아니면 90도 이상 그 이렇게 벌려 놓죠. 자, 그리고 자연환기의 경우에는 일정 공간이 있으면 이 자연환기를 설치하는 이 공간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개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둘 사이의 상하간격은 1m 이상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기준이고 규정인데요. 이 내용을 교재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168페이지고요. 거기 보시면 배기 설비의 설치 기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부엌, 욕실, 화장실에는 창을 설치하거나 다음 기준에 따른 배기 설비를 해라. 그래서 1번 배기구는 반자 또는 반자 아래 80cm, 반팔 뭐 이렇게 돼요. 또 배기 기류에 의해서 지장을 주지 않고 또 배기통에는 그 최상부와 배기구를 제어하는 계급을 두지 않고요. 또 직접 외기에 개방하되 빗물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런 거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 되고 부엌은 이제 우리가 이제 렌지 후드라고 하는 이제 전동 환기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배기통은 이제 역류할 수 있으니까 가번에 보시면 자동 역류 방지 템퍼 이러한 거를 설치하라 그러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환기 설비의 내용을 보면 많이 나오죠. 그 출제 빈도도 많이 높습니다. 자, 환기 시설의 설치.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환기 시설을 설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양가로 3번 보시면 밑에 168페이지 맨 밑에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의 경우는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 또는 기계 환기 설비를 설치해라. 거기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생복합 100세대 이상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요 얘기입니다. 자연환기를 하든 기계환기를 하든 시간당 0.5회 이상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은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연다기 여기서는 건축법령상의 이야기니까 아연다기하고 주택과 주택의 건축물 100세대 이상은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간당 0.5회의 개념을 보셨죠? 전체 최적, 그 최적, 그 여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걸 그대로 얘기하면 높이가 1m고 뭐 그러진 않겠지만 이게 10m, 10m다. 그럼 100제곱미터니까 이 공급되는 공급량이 시간당 50세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게 이제 시간당 0.5회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예,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서 여기 요 이해하는데 조금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꼭 이해를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169페이지에 보시면 자연환기하고 또 기계환기 설비를 하는 경우에 설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자연환기예요. 1번 보시면 169페이지 그 가운데 박스예요. 세대에 설치하는 자연환기 설비는 모두 균일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라. 한쪽 구석에다 하지 말고 이제 중앙에 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해라. 또 환기량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일단 기준에 따른 환기량 그 설치 길이 이상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고, 3번 보시면 자연환기 설비는 도입되는 바깥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형 가스형 오염물질의 제거 또 여과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기 여과기를 갖춰라 그래요. 그래서 그럼 일정 수준이 얼만큼이냐 보니까 입자 포집률을 중량법으로 측정해서 60% 이상, 중량법으로 측정해서 60%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소음도는 예, 40dB 이하, 40dB 이하, 그리고 1.2m 이상의 높이, 그 다음에 상하간 1m 이상의 높이 간격,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무슨 소리인지 예, 우리 교재의 내용을 통해서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신축 공동주택 등의 환기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기계환기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계환기 설비의 설치 기준 보시면 1번 기계환기 설비의 환기 기준이 나오죠. 기계환기든 뭐 자연환기든 마찬가지예요. 환기 기준은 최적을 여기 최적을 환기량으로 나눈 거예요. 그죠? 최적을 환기량. 자, 그래서 거기도 이제 내용을 보시면 기계환기 설비의 환기 기준은 시간당 실내 공기 교환 횟수, 실내 공기 교환 횟수로 표시를 했는데 그 의미는 거기 환기 설비에 의한 최종 공기 흡입구에서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총체 풍량, 이 총체 풍량이었죠. 이 공급량, 이 풍량을 뭘로 나눴어요? 그렇죠. 실외 총 최적으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0.5가 나왔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보셨고요. 자, 뒤에 넘기시면 3번 보시면 환기량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버튼이 있다는 거죠. 바람량이 뭐 최소 버튼도 있고 최대 버튼도 있고 적정 버튼도 있습니다. 아무튼 적정 버튼을 눌렀을 때는 시간당 0.5회 이상이 돼야 된다 그 얘기는 이런 컨디션이라면 50세제곱미터 이상의 풍량이 나와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 바깥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 체계에서 이제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입자 포집률을 정하고 있고요. 그 입자의 포집률은 비색법이나 광산란적산법은 80% 이상, 계수법은 40% 이상이에요. 그래서 요 숫자가 나오고 좀 복잡한데요. 일단 기계환기는 비광입니다. 비광. 비광. 그래서 비광은 팔아야 돼요. 80. 그리고 계수는 삽니다. 40. 팔고 사고. 예. 그 다음에 자연환기는 중량법이죠. 60%. 육중해요. 무게가 많이 나가나 봐요. 육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자 포집률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요. 5번 보시면 소음 이야기를 합니다. 소음. 예, 소음은 이제 40dB 이하인데 이건 이제 단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단서가 있냐면 우리가 기계환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계환기는 흡기하고 배기가 기계기계 이렇게 된 것도 기계환기고 또 기계흡기 자연배기 이것도 기계환기죠. 또 자연흡기 이건 이제 흡기를 얘기하고 이건 배기를 얘기를 할 때 자연흡기 기계배기 이것도 기계환기입니다. 어쨌든 기계가 들어가면 다 기계배기인데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요 자연이 흡입인 경우, 기계 환기이지만 자연이 흡입인 경우는 이 입자 포집률을 결정을 할 때 자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요걸 적용하죠. 중량법을 적용합니다. 그 이야기가 170페이지에 그 4번에 내용을 보시면 40% 이상의 환기 효율이 확보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게 이런 형태의 기계 환기라면 요걸 적용을 합니다. 요걸 적용해. 요게 하나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자 소음도 이야기를 하면서 40데시벨 이상이다 이렇게 돼,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계 환기 설비의 본체가 외부에 있는 경우라면 좀 이 외부에서 있는데 외부에서 측정하는 경우는 좀 소리가 크죠. 그래서 이건 50데시벨이에요. 50데시벨. 그리고 거실에서 측정하면 마찬가지로 40데시벨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5번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6번에 보시면 1.5m 이상 뛰거나 90도 이상 이격을 시켜라. 이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폐열 회수형 환기 장치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폐열 회수형 환기 장치는 뭐냐면, 자, 지금 이제 더워요. 그래서 이제 시원한 여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공기, 외부 공기가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면 답답한 덥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에어컨을 이라고 하는 이제 그 냉방을 통해서 여기 온도를 낮춥니다. 낮추어서 공급을 하죠. 공급을 해서 이렇게 하면 온도 자체도 물론 조금은 올라가지만 온도는 낮아져 있죠. 근데 이제 오염돼 있으니까 다시 이게 이렇게 나가. 근데 오염돼 있지만 온도가 낮은 게 그냥 나가지 않고 나갈 때 이 들어오는 공기하고 이렇게 교대로 나가는 거죠. 나갈 때 이렇게 나가고 들어올 때도 이렇게 누르고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스치면서 가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폐열 회수형 환기 장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 나가더라도 그 차가운 에너지는 나한테 주고 나가라 이제 그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이걸 폐열 회수형 환기 장치라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 유효 환기량이 표시 용량의 9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자연 환기 혹은 기계 환기에 있어서 이 내용이 조금은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 내용이 잘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과 관련되는 설비 살펴보셨고,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이제 기본되는 설비 중에 전기 설비 이야기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0페이지 보시면 6번에 이제 전기 설비가 있어요. 전기 설비. 자, 전기 설비.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설비. 그 다음에 소방 설비. 이제 운송 설비가 이제 기본되는 설비를 이제 구성을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소방 설비입니다. 소방 설비에서 한 4문제 정도가 구성이 되고요. 전기 설비에서는 하나 정도, 가스 설비에서는 뭐 거의 잘 나오지 않고 있고, 운송 설비에서도 하나 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 전기, 가스, 소방, 운송은 다 법령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개별 법령을. 법령 또 이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실 때 이론과 관련해서는 시설, 개론과 관련된 부분이 반드시 선행학습이 돼야 됩니다. 전기, 가스, 소방, 운송 다 마찬가지예요. 또 법령과 관련해서 여기에 나온 이제 가스를 제외하고는 요 세 가지의 법령은 법규에서 공부를 하죠. 2차 과목이죠. 법규. 그래서 여기 이제 전기사업법. 그리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 운송과 관련해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이렇게 이제 이론과 법령 나오는데, 특히 이제 이쪽은 이제 법령이 좀 강합니다.
이쪽은 법령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제 법규 내용. 근데 이제 법규에서는 이 내용을 전체적인 이제 그 부분을 학습을 하시고 실제 이제 우리는 이제 실무 시험이다 보니까 이 전기 사업법에서 실무하고 관련되는 전기 사업 법령상 전기는 전기 사업용 설비, 뭐 인류 반용 전기, 뭐 자가용 전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실무에서는 자가용 전기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가용 전기 설비와 관련된 이런 이제 집중적인 학습이 이제 실무에서는 또 돼야 되고 그래요. 이 승강기 안전관리법도 지난해까지는 이제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하던 것을 이제 법 이름을 바꾸면서 조금 개정을 올해 이제 많이 했습니다. 대폭적으로. 그래서 요 승강기 안전관리법 또 전기사업법. 화재방 수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은 뭐 매우 중요하죠. 뭐 워낙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